영화 1987에서도 다뤄졌던 민주화의 주역이죠. 고 이한열 열사. 그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도 아들의 뜻을 따라 민주화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9일이죠. 배은심 여사가 영면하면서 각계각층에서 추모의 물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은혜 기자입니다. 전두환 독재 타도와 5.18 진상규명을 외치며 1987년 민주화 시위에서 최루탄에 쓰러진 고 이한열 열사. 6월 항쟁이 도화선이 된 그의 불꽃 같은 삶은 평범한 주부였던 어머니 배은심 여사의 일생을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아들의 마음이 내가 광주의 사람인데 광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걸 내가 이제 인식을 못하고 이제 컸다라는 그런 자괴감이 있었나 봐요. 그게 커갖고 이제 그냥 시 현장에 이제 이렇게 뛰어드는 게 이한열이었더라고 보니까. 아들 이한열 열사의 뜻을 따라 민주화 운동에 일생을 바친 민주화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는 9일 광주 조선대병원에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고인은 생전 국회 천막농성 등을 통해 민주화운동보상법과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냈으며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2020년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했습니다. 고 배은심 여사의 장례는 사회장으로 치러졌으며 빈소에는 각계각층의 애도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10일 오전 빈소를 찾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이한열 열사와 배은심 여사의 희생으로 현재의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다며 이제는 피와 희생 없는 민주주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한열 열사의 피라든가 우리 배은심 어머님의 눈물과 한숨이 범벅이 돼서 거기서 민주주의가 한 걸음씩 발달해 온 거니까요. 그런 것을 잊지 않고 다시는 그런 피를 흘리는 민주주의가 아닌 그런 희생이 없는 민주국가가 되는 그런 꿈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박봉주 광주 전남 추모연대 공동대표는 자유롭지만 불의에 단호했던 배은심 여사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고인이 염원했던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속히 이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여의도 광장에서 1인 시위를 하시고 천막농성에 참여하시고 하셨던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어머님 돌아가신 마당에 하루라도 빨리 민주유공자법이 제정되어서 어머님이 저 세상에서라도 편히 눈 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주의의 불꽃이 된 고인을 잃으며 시민들도 먹먹한 가슴으로 빈소를 찾았습니다. 민주화가 이렇게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그런 절정은 순간에 그때 최루탄에 사망을 해서 어마어마한 그때 민주화의 일체음을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배은심 여사는 그 뒤에도 그 자식의 어떤 유지랄까 그 뜻을 받들어서 한평생 또그 민주주의의 어떤 완성과 민주화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는 삶을 살아온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인 인연은 없지만은 가슴이 먹먹하고 꼭 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는 아들 고 이한열 열사의 곁으로 떠난 고 배은심 여사. 이들이 피와 눈물로 읽어낸 민주주의를 어떻게 계승하고 지켜낼지는 살아남은 우리에게 과제로 남았습니다. CNB 뉴스 조은혜입니다.